Z-Style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꺼내보는 조던 원 박스입니다. 지난번에 못 구했던 스타이즈 본을 구했습니다. 해외 사이트에서 구했거든요. 사실 제 사이즈는 아니고 285, 저랑 친한 형 사이즈예요. 아, 제 사이즈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큰 사이즈 일단 되는 대로 하나 구해봤습니다. 조던 원 스타이즈 본입니다. 평소에 조던 원하고는 다르게 이 숱이 부분이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. 이게 마이클 조던이 표지에 나왔던 잡지의 상대 선수 유니폼의 옆구리 부분을 컨셉으로 만든 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슈레이스는 초록색과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. 검은색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네요. 요즘 조던 원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? 가죽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그동안에는 민자 가죽으로 매끈한 쉐입을 완성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쭈글쭈글한, 그런데 이 스타이즈 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쭈구리 가죽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아 보여요. 두께도 좀 있어 보이고요. 오, 되게 괜찮다 이거. 오, 아,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급 구해지고 싶네요. 이게 발매 당일에도 제가 아침에 접속을 했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되고, 당일날 아마도 그 이지부스트 스태틱하고 같이 발매를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홍대 조던으로 가지 않고 홍대 아디다스로 가서 스태틱 구매주를 썼었는데, 당시에 스태틱이 좀 적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스태틱에 줄을 썼었는데 물량이 좀 있었죠? 아, 이 정도로 마음에 들 줄 알았으면 홍대조던 가서 스타이즈본을 구한 다음에 스태틱 사러 아디다스로 갈 걸 그랬네요. 조금 후회가 많이 됩니다. 뭐 위에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숱이 같은 포인트 컬러가 없었으면은 범고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. 일단은 가죽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요. 가죽 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혀에 달려있는 나이키 로고도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. 그동안에는 그냥 얇은 면에 자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죽 위에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괜찮네요. 그동안 사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?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상당히 탐이 납니다.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Z-Style.